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와요. 이름? 이름 김정섭입니다. 42살이요. 뭐해? 체육교사입니다. 체육교사? 네네. 조종현입니다. 종현이요. 체육교사입니다. 아, 같은? 네. 야, 스승의 날 특집에 맞게 선생님들이 와. 오셨네, 오늘. 이야. 그래, 무슨 일로 왔어? 고민이 뭐가? 네, 제가 신청했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네? 달기에서?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달기에서? 과거에 저도 이제 여기 서장훈 씨처럼 운동선수였었어요. 무슨 운동했어요? 저는 기계체조를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만둔 상태에서 고민이 한참 많았었다가 이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또 체육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큰 감명을 받아서 아 저렇게 멋진 체육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키워서 어렵게 어렵게 체육교사가 됐는데 막상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체육교사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약간 체육교사 또 별명이 하나 있는데 혹시 단무지라는 별명 혹시 아세요? 단무지라는 별명 혹시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한. 이게 저희가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저희 이상한 짓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체육교 선생님들이 항상 이상한 사람으로 나와요. 아, 체육 선생님은 맞아요. 예, 예. 뭐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렇죠. 대부분 예체능 쪽이야. 미술 선생님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야.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맞아, 아니, 너무 많아 그런 게. 그래서 그 처음에는 보고서 아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아 이미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근데 미안한데 나도 그런 영화들을 다 보고 많이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 네. 그걸 영화는 영화로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야. 네. 오히려 그 비율. 아 이제 됐습니다. 오히려 그 비율. 아 이제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교장 선생님이 더 많아요. 근데요 저희가 속상한데 저희를 보고 또 이게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아까부터 자꾸 얘기하는데 니네 뭐 체육교사 영화 무슨 동아리에서 나온 거야? 체육교사 영화 무슨 동아리에서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영화를 물론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뭐 폭력적인 선생님이나 뭐 이런 뭐 많이 나와요. 뭐 체육 선생님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러면 대기업 사장은 거기서 다 뭘로 나와? 드라마나 영화에. 좀 사기꾼. 사기꾼 아니면은 다 나쁜 놈이고 네. 거기 사장들 중에 멀쩡하게 어? 착한 사장이 어딨어? 그 실제로 그래? 아니 그러면 그런 영화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피해를 보거나 뭐 그런 사례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한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 지도하는 그리고 역할을 맡는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체육 담당이신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체육 담당이신 분들이에요. 아니 저희가 전공이 생활지도가 아니거든요. 그치, 요즘에 생활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전공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 체육교육 전공인데 마치 아이들을 야단치고 애들을 줄을 세우고 다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그거 하는 건 꼭 체육선생님 다 모아놓고서 체육선생님 오라고 그래. 아니 예전에 네. 체육 선생님들 복장도 사실은 약간 이약감이 있었어요. 트레이닝복에 막 해병대 나오신 분은 해병대 출입 입고 호루라기 여기 갖고 막 해병대 모자 쓰고 나오는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해병대 모자 쓰고 나오는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거 이제 예전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체육교사로서 17년째 이 생활지도가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그거를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있는 그래서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니네가 우리한테 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전국 체육교사 모임이 있지. 거기서 교육청에다 얘기해. 교육부에다가. 왜냐하면 그건 되게 잘못된 거야.
체육교사한테 왜 맨날 그거를 애들 학생 지도를 하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줄 세우고 뭐 어디 무슨 운동회 있으면 뭐 그거를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견이거든 그렇지 똑같은 교육을 하는 선생님인데 맞죠? 아니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치 선생님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엄한 그런 이미지를 안 해도 원하죠. 되는 거를 그냥 앞장서서 나서는 건 꼭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이제 약간 엄한 모습이었었고 자기가 직접 혼나지 않았어도 그냥 시켜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고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고요 드라마 작가가 되고 그랬기 아니,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섭이는 영화 드라마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둘 다 주연 배우 될 수가 있습니다 니네 입장에서는 니네가 자꾸 영화에 잘 보이는 거지. 그게 답답하고 하지만 그거 너무 일반화시킨 거야.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저 체육교수님, 아유, 참 애들 가르치시는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 그래. 이제 작은의 고민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고요. 사실 큰 그림의 어떤 고민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갑자기 체육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주지 교과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지 교과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국영수래요. 하지만 저는 주지 교과가 당연히 이 신체 활동을 통한 그치. 정신적, 사회적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농구를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농구를 통해서 농구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슛을 통해서 목표의식을 좀 높여보자 패스는 정확하게 안전하게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받는 캐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도 배우고 네. 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시대에서 더 이제 더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체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근데 홈트도 있고 많잖아요 나도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오늘 뭐 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고 실제로. 사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고 그걸 영화는 영화로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오히려 비율 가. 오히려 비율 체육교사 영화 무슨 동아리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영화를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체육인으로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아주 오래됐어요 이것도 예전부터 우리가 너무 입시에 몰두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 수업 하지 말고 그냥 국영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항의를 하는 학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냥 단순히 운동의 기술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협동심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또 뭐 육체적인 건강은 당연하고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은 그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스포츠를 건강하게 즐기고 있느냐가 맞지. 선진국의 기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힐링이 되는 말이었을 때 우리 아들한테 100번 물으면 100번 체육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요 전체 아들이 아프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분명히 더 존중하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내가 볼 때 해결하고 또 체육교사 선생님 스스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이뤄 나가려면 내가 볼 때는 협회가 있어야 돼요. 협회가 있어야 돼요. 협회를 만드세요. 서로. 그러니까 아니 전국의 체육 선생님 얼마나 많겠어? 지금 얼마나 돼? 한 8천. 그러니까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얘기에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본인들도 시대에 맞춰서 더 우리도 스스로 개발하고 어떤 편견이나 모순이나 또 스포츠를 더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 낼 때는 또 체육교사 협회 이름으로 또 좀 내고 목소리를 내세요. 학교에서 별명이 뭐야? 저는 지금 JS라는 별명을 갖고 JS는 있습니다. JS는 뭐야? 공동명이고요. 정섭이. 네네. 정섭이. 좋은 이미지. 선생님 별명 어떻게 돼요? 저는 조종현빈이요. 조종현빈이요. 네. 빨리 뽑아. 이런 분위기예요.
자, 우리 체육 선생님들의 고민.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말이 세상으로 퍼져서. 자. 아, 이거 뭐 바로 체육이잖아요, 이게. 아, 이거 뭐 바로 체육이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정말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건강하게 그런 환경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학교가 여기 딱 있잖아요. 앞으로도 훌륭한 일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치. 좀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계신 우리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한테 모든 선생님이 제일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수고하세요. 선생님들 네, 얘기 들으니까. 네. 세상의 중심이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의 체육 선생님인데요. 목표를 정했대요. 그것도 괜찮지. 네. 아니 저기를 가야지 그러면. 교대요. 어? 체육 교대. 체중. 네, 체중. 체중 최고를 가야지. 네. 중학생이잖아요. 중학교인데 뭐. 아 이미 들어갔나? 네.